보석 신묘롱인데 나이 지긋하신 스커 vs 칠묘롱 점노드 이다님은 누굴 선택하시나요? 혹시 나이 지긋하다는 의미가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나이 많은 사람도 게임 잘해. 편견입니다. 하부상관에서 신묘롱 치특상업 스커가 별 못 부시는 거 보고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아이디마저 LZIS 이런 거 들어감. 아 진짜 야 이거 방송 보는 형님들 계시면 진짜 아이디 앞뒤로 동글뱅이 뭐 빼세요 그런 거. 그런 형님들 되게 실수하면 엄청 미안해하셔서 오히려 내가 미안함.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을 형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분들은 이제 나이에 맞는 예의와 어떤 젠틀함을 좀 갖췄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이 틀딱이다.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닉네임 만들 때 감자 먹고 있었어서 생각 없이 감자나 삶아로 만든 뒤 벼룩들 다 닦았고 구워 튀겨 이런 식인데 이것도 이상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그런 닉네임은 괜찮아. 방송에서 이제 농담처럼 말하는 닉네임 중에 무협 닉네임하고 아이디 앞뒤에 IIZZLLOOVV 뭐 이런 것만 안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뜨끔한 형들이 있으면 닉변하세요. 파티 가입에 도움 됩니다. 믿고 한번 바꿔봐. 닉변해봐. 이다님도 언제 한번 형님 이상급 분들로 모셔서 아이디 컨설팅 한번 하자. 아이디 컨설팅이요? 야 닉네임 컨설팅 한번 해드립니다. 본인 닉네임하고 클래스랑 적합한지 공파 들어갈 때 걸림돌이 될지 이게 은근히 공대 들어갈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니까. 진짜 님들 농담이 아니야. 자 이 사람 한번 보죠. 자 일단 스트라이커 커피 마시고 취해요. 보유 캐릭터 으랴랴랴 옥수수 티밥 소주 마시면 좋아요. 펄떡펄떡 광어 선비 희동이 제육볶음 공깃밥 추가. 일단 이 사람은 닉네임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90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키는 한 170대 중반으로 보이고요. 31세 남성 정도. 닉네임 무난무난하죠. 다른 건 없는데 조금 흠을 잡아본다. 영지 이름 족발의 소주. 족발의 소주 하나로서 이 사람의 나이가 탁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흠을 하나 잡자면 영지가 이슈다. 영주가 이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갈빙천왕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유추가 안 되는. 일단 보면은 한말로 뚝 간다. 양궁 국대 목표 첫 암살캐. 너무 닉네임과 캐릭터가 정직하게 매치가 된다. 이 사람도 나이대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어릴 수도 있어요. 갈비천왕 하려다가 좀 뺏긴 것 같은데 그냥 딱 봐도 뉴비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 이분은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네요. 이분은 앞으로 도망쳐입니다. 부캐 닉네임 갤럭시 샤이. 닉네임에 꾸역꾸역 영어떼기 집어넣는 거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대문자 소문자까지 튀어나왔다. 90년대 초반 RPG 닉네임 갬성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나이를 유추하다가 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백소나무다. 약간 감수성 닉네임이기도 한데 20대 감수성은 아니거든. 약간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은 닉네임이다. 그런 사람에 걸맞는 아이템 레벨과 원정대를 보유 중이다. 아주 즐겜을 하시는 분 같고요. 자 보통 이런 닉네임은 아이템 레벨이 160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면서 한번 접었다 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저 데미니스트 논란은 1년 전부터 한창 피크였죠. 그때도 게임을 하던 사람이면은 좀 오래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꾸역꾸역 본인을 어필하면서 인벤 밈 같은 걸 땡겨오는 거 보면은 마인드가 늙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아닌가. 나이가 뭐 많아봤자 이 사람은 한 20대 후반? 20대 후반? 현석 리. 진짜 아이디 지을 때 정말 귀찮아서 지은 닉네임이야. 자 보유 캐릭터 볼까요? 갓댐 홀리쉣 서포트 귀하다며. 이 봐봐요 닉네임에 뭔가 마음이 들어가 있는 닉네임이 없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즐기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키우다 보니까 서포트 종류 많이 키우게 된 것 같네요. 대외적으로 왕성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다님 영지 이름이 인사인데 그게 말입니까? 말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길드가 혼자다. 그리고 두 캐릭이 다 파티에서 부르기 힘든 영어댁이다. 그나마 조금 본인이 레어닉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닉네임이 딴바. 그 레어닉네임이라고 생각하는 캐릭이 아이템 레벨이 1450이다. 대외적인 어떤 눈 인식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정확하시네요 선생님. 꼬북칩 초코추러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게임에 애정이 있다기보다 사람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길드 키움 침묵 길드에 들어가 계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인싸들이 처먹는 음식이 닉네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세 글자 혼자 게임하는 게 싫은. 이 사람은 약간 인싸픽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먹는 것도 좀 좋아하면서 사실 게임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지 않나. 할아버지 먹물 도둑.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캐릭이 나눔하는 나누, 쌀먹하는 날먹, 별빛 담은 맥주. 자, 이 사람은 나이대가 30대로 추정이 됩니다. 왜? 본캐릭이 디트예요. 두 번째, 억지스러운 저 라임을 맞추는 어거지스러운 닉네임. 그 어거지스러운 라임 속에 무슨 캐릭이 있어? 의미 없는 영어떼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본인의 본캐릭을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막 키우고 있는 도화가를 저한테 검색을 해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본인의 나이를 들키고 싶지 않은 아저씨이다. 핀트가 보이지 않았나. 자, 일단 이런 닉네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영지 이름 로넬리하고 아이디가 되갈입니다. 보유 캐릭터 다른 닉네임 볼게요. 문신돼지 국밥 허벌 육수충에서 끝났습니다. 얘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태노잼 여기 보이죠? 확실한 애야. 이 전태 키운 거 좀 오래됐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좀 됐죠. 지금 7월이죠. 7월에 키운 캐릭이 아직도 1471렙이다. 애초에 재미없는 걸 알고 시작해. 왜 키우겠어 전태를? 카돈 키우려고. 효율을 챙긴다. 뭐다? MZ세대다. 그 와중에 뭔가 씨떡픽일 가능성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냐? 캐릭터 닉네임하고 트위치 닉네임을 매치를 시켰어요. 뭐야? 시참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 행위다. 거기서 약간 육수 냄새가 나는데 정점을 찍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로넬리아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느 씨떡 만화에 나오는 건지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보죠. 이거 뭐죠? 반지 드림. 100%죠 여러분.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차세대 걸즈 밴드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20대 추타쿠다. 정확했고요. 자, 좀 봅시다. 아, 또 한 분이 보였네요. 자, 일단 우리 공주님 닉네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닉네임이 아니에요. 서버 카단이고요. 최진희 길드. 누가 봐도 여자 같죠? 아르카나고 하니까. 이 사람은 100%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지 이름이다. 영지 이름이. 일단은 이 남자는 나이는 20대 후반. 27, 8에서 많으면 35까지 봅니다. 왜냐? 2021년 3월 27일부터 키웠다. 아르카나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부터 아르카나만 쭉 키워왔다? 나이대가 좀 있다.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깡고집이 생겨가지고 캐릭을 잘 안 갈아탑니다. 물론 아까워서. 좀 더 살펴볼까요? 보류 캐릭 들어가 봅시다. 흐행 로드, 아가 건슬링, 용밥 포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흐행 바드. 매우 여린 남자일 가능성이 좀 크다.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감성은 남성성이 너무 강해. 왜? 아스날! 이거 포기를 못한다. 나는 남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린 남자일 것 같습니다. 나이는 한 20대 후반 될 것 같고요. 와, 수바, 야, 채팅창 미어 터지네. 이런 거 좋아하냐, 님들? 아, 또 볼만한 게 나왔네요. 내가 그렇게 짓지 말라던 닉네임의 어떤 FM적인 닉네임이 아닌가. 자, 이 사람은 일단. 이 사람은 일단 나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보석 세팅 그리고 악세 품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걸 어디서 핀트를 잡았냐? 바로 이 영지입니다. 우리나라 RPG 하는 아재들은 닉네임 짓고 이런 갬수성 부분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그냥 영지 닉네임 지으라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영지 한 거야 그냥. 보유 캐릭터 넘어가죠. A 워르드, A 홀리 나이트, A 소소이스. 내가 앞전에 설명한 분과 똑같습니다. 그냥 청룡 오늘도 하고 싶은데 닉네임 뺏겼으니까 앞에 A를 넣어볼까? 아, 그럼 부캐는 AAAA 앞뒤로 들어가고 이제 막 B까지 나와버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30대 초반의 어떤 남자 혹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정말 피곤한 닉네임이네요 진짜. 이 사람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지는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런 닉네임을 하면 수박 공팟에서 닉네임 부르기 힘듭니다. 이 사람은 일단 나이를 보면은 좀 어릴 가능성이 커요. 호민 박집 도대체 무슨 의미지도 몰라. 내실 개박살 나있죠? 지 할 것만 하고 싶고 지밖에 모르는 약간 이기적인 MZ세대의 표본이 아닌가. 자, 보유 캐릭 한번 보죠. 다 영어떼기네. 또 현기증 나버리네. 아. 자,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롤하다 보면은 그런 닉네임을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요런 닉네임을 하는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그런 분이 아닌가. 일단 20대임은 확실하고요. 본인만의 뭐가 있는데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인드가 좀 있지 않나. 야, 이제 마지막 한 명만 하자. 마지막 한 명.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좀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똘끼가 충만하긴 해요. 영지 이름 중환자실 처음 보네요. 저런 영지 이름은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막 지었어. 이게 본인도 몰라요. 심리학적으로 본인의 무의식이 투영되는 게 닉네임 짓는 거예요. 중환자실 본인의 캐릭터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중환자실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본인을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생각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나는 정상이 아니 나는 일단 환자라고 무의식이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캐릭터 닉네임 볼까요? 블루베리 포카리 헤파리 스트로베리. 과거의 밈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다. 본인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나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 그래서 해내고 찾았던 그 밈 중에 하필
튀기면 그게 의리야. 여기 보시면 실리안썹 비리야 도지 떡상 가자.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30대 40대 희망 없는 도지 코인에 손 넣었다가 아차하는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캐릭터 생성 상황이 아닌가. 아차 리퍼 아차 도지 코인 아차. 현실에서의 실수가 캐릭터 생성에서도 이렇게 투영이 되는 30대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리아님. 그만해요. 이제 드립 다 떨어졌으니까. 수바 야 진짜 일주일치 드립 다 쳤어. 하지마 이제 그만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소심해 보이는 닉네임도 몇 분 계셨는데 삐지지 마시고요.